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5월 마지막 날, 5월 31일자 오늘의 주식 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전전일 상당폭 하락하다가 어제는 또 1.26% 다우존스 상승했고요. 나스닥 플러스 0.89%로 나스닥 모양 괜찮은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플러스 0.93% 상승. 자, 그 여파로 오늘 자, 아시아권도 니케이 0.83% 상승. 그리고 상해 종합도 전일 낙폭 상당히 많이 만회한 1.78%로 마감했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갭 상승 출발해서 0.58% 상승. 그리고 코스닥도 지속적으로 0.62% 상승 한 그런 하루입니다. 자, 미국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반등세가 좀 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뉴스를 보니 이탈리아가 유로를 탈퇴한다는 거, EU를 탈퇴한다는 것이 좀 완화됐다, 그것 때문에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저는 어처구니 없다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한 번 때문에 1% 이상 하락하고 그 약간 하루 만에 완화되는 겁니까? 참, 기사를 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 드리고요. 저도 현재까지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급등 나가는지 잘 파악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반등세 좀 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나스닥이 더 강하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닥이 모양이 더 괜찮다, 어저께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코스닥 여차하면 900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외국인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마이너스 3527억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요. 기관은 650억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연이어서 개인은 계속 2400억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좀 놀라운 것이 외국인이 2167억 매수, 상당히 매수폭들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은 매도폭 조금 줄인 498계약 외국인 매도했고요.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지속 중입니다. 자, 하방 포지션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시장 반등 나와도 이제 2450 깨면 안 됐었는데, 아주 중요한 라인 깨졌기 때문에 2450 가도 대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하겠고, 코스닥은 그와 반대로 870라인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향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세 꾸준하게 잡히고 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 현재는 매도가 꾸준히 나오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여전히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선물도 보시면 매도폭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폭은 줄이고 있습니다만, 매도 전체적으로 했던 물량을 환매수가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급수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옵션, 풋옵션 말씀드렸고요. 자,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 삼성전자 하락폭 좀 있었는데 다시 5만원권으로 다시 되돌림 나왔고요. 삼성전기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했네요. 반도체 오늘 강세, 조선주 반등 좀 있었고요. 조선 기자재도 강세. 자, 건설주 오늘 조금 약세, 철강도 좀 약세, 자동차 뭐 그만. 자, 증권주도 뭐 일부 종목만 상승. 자, 내수주가 오늘 강하네요, 그죠? 자, 은행주 여전히 좀 약세고요. 보험도 약세네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상위에 포진된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 비교적 한 30위권 정도 되는 종목들은 좀 상승. 자, 상위권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그런 파악이 됩니다. 그럼 개별 종목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체크하기 전에 범어 사는 경위 질문 주셨는데요. 키스트
4,490원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매수한 지점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봉으로 먼저 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4,490원이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자,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좋은 거 같습니까? 자,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사고 난 이후에, 제법 큰 폭으로 상승도 있었죠. 10% 이상 상승이 있었는데, 대밀린 거 보고도 팔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자, 닥터K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닥터K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면 자, 2600원에 사야 되는데 4400원 샀으니까 1800원 정도 더 주고 산 거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조금 더 먹고 팔지 뭐. 근데 이제 보모사는 경위의 지인인데 이 부분, 이분이 이제 매매하는 거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자, 손해보고는 절대 안 파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팔았다 그러거든요. 자, 이거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오늘 이거 교수형이라는, 행맨. 모가지 달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줄이 딱 달려있고. 이게 죽는 거거든요. 행맨이 뭡니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일 때 쓰는 교수형인데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더 땅굴 파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자, 잘못된 매매 행태 중에 우리 개인들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점에 따라가고, 자, 따라가서, 수익 나기 전까지 절대 안 파는 거. 자, 여기서 4,490원이면 한요 정도 라인이잖아요.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자, 여기 좋았다 칩시다. 그러면 상승한 거 보고 따라갔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 깨지는, 4,900원이 깨지는, 자, 쫓아간다는 것은 단기 트레이딩, 5분봉 매매 할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추세가 깨지면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4만 4,900원 정도로 깨지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300원 정도 벌었으니까 뭐한 8%, 8% 좀안 됩니다만 한7% 정도 수익 나면 그게 어딥니까 하루에? 또 욕심 부리고 상한가 갈것 같아서 버텼답니다. 그리고 밑으로 깨진다 안 던졌다 그러네요. 자, 내일 거의 손실 예약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스트 뭐 요즘 빌보드 1등엔 방탄소년단의 일본 뭐 관련 마케팅 저 매니지먼트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슈 때문에 빌보드 1등한 이슈 때문에 아마 좀 날란 것 같은데요. 자, 상당히 매매 포인트 좀 나쁘다. 빨리 그 부분 고치셔라. 그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큰 코다 치거든요. 이때까지 잘 버텼다고 합니다. 자, 뭐, 고점에서 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여기서 살까요? 했던 분이거든요. 여기서 살까요? 잠깐만요. 여기입니다. 여기. 3배 오르고 난 다음에 한10% 빠지니까 여기서 살까요? 했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의 매매 행태가 이런 거예요. 자꾸 꼭대기에서 쫓아가는 분이거든요. 이거 지금 장이 우리나라 폭락이 안 나와서 그렇지. 중간중간에 한번 폭락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나마 상승 추세니까, 살아나고 살아나고 하는데요. 결국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어떤 시점 되면 큰일 나는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가는 시점. 그런 시점 되면요. 자, 그분이 아마 상당폭 손실 보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이런 날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007년. 자, 6년, 7년 상승 이후에 상승했죠? 자, 2008년 깨지 시작, 잠깐, 이거 맞나요? 예, 맞네요. 자, 이제 좁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07년에서 고점 찍고 2008년 이렇게 죽거든요, 여러분들. 이때는 그런 기회를 안 줍니다. 버티고 있으면 본전 주는, 아니면 조금, 수익 나는 그런 여행을 안 주거든요. 반토막 난거 아닙니까? 2000에서 890 갔으니까요. 자, 매매 습관이 중요한데, 반드시, 보모 사는 경위는 이 방송을 들으면 조언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큰코 다친다고요. 닥터K가 좀 전해달라 하더라고. 꼭 전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분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지 절대 뭐 힐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 전일 제가 좀 망설였죠. 아, 여기 저점 부위긴 한데 혹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뭐 크게 매수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만 역시 저점은 저점이네요. 그죠? 이렇게 저점, 이렇게 닥터 K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49,000에서 5만원대는 지지할 가능성 높고, 5만 4천원대 여기는 단번에 못 뛰어넘어 간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단번에 뛰어넘지는 못했죠. 자, 오늘 반등세 강하게 나왔다. 그래서 모양 또좀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수급이, 자, 기관 외국인이 좀 매도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매수를 좀 잡아줬네요, 그죠? 자, 이렇게 수급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잡아주면 이렇게 올라가고, 기관 외국인이 던지면 못 가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도 여러분들 크게 실패할 일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 자, 위에서 조금 밀리려는 모습 있죠? 자, 오늘 정도에 만약에 아직까지 들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게 괜찮았었겠죠. 셀트리온 제약 고점 부위 자꾸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사모으고 있네요, 그죠? 오늘도 아마 외국인 플러스권으로 보이는데 외국인이 좀 돌아왔다. 그래서 셀트리온 괜찮다. 10만원까지 갈수 있다 그랬습니다, 닥터케이. 밑으로 8만원 깨고 내려가는지 10만원까지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자, LG생활건강 여전히 강세 유지 중이고요. 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또 현대미포물 반등 시도 나오네요. 자, 아무리 퍼스픽도 제가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모양 괜찮고요. 자, 삼성전기, 자, 여기 상위 종목에 있죠. 자, 삼성전기 전고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IT 집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마트는 올라가다가 또 밀려버리고, 언제 이마트 접근,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음봉이 별로 안 좋은 음봉입니다. 여기를 깨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강하게, 제법, 강하게 깼으니까 거래량도 좀 터졌습니다. 이제 이마트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트레이딩 잘 하셨던 분은 상관없겠고, 자, 어저께 정도나 이 빨간 봉뜰때 따라갔다가 만약에 손절 안한분 있으면 내일이라도 크게 떨어지면, 아니면 반등 시도 나오면 짧게 끊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 내일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면 상관없으나 밑으로 또 밀려버리면 이제 25만원대 저항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은행주들 중에 기업은행 전일 조금 낙폭 컸고요. 은행주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증권주 중에 키움증권은 유심히 보자 했는데 키움증권은 괜찮네요. 키움증권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포스코도 여기 올라가도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횡보권 형성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건설주, 이야, 이거 보십시오, 그죠?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꼭대기에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현대건설 따라가면 안 된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GS건설이 현대건설보다는 더 양호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괜찮네요,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건 한번 접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모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자, 위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위로 올리고요. 자, LG전자는 먼저 추세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이제 LG전자가 지금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종목 중에서는 IT 중에 최고, 지금 모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 현재. 자, 먼저 올랐고 꾸준히 올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정받을 때 조정 안 받았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닥터케이 그랬을 겁니다. 자, IT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좋습니다, 노래를 불렀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가장 좋습니다 했는데 이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쭉갈때 삼성전자하고, 자, 이렇게 조정받았고, 하이닉스는 먼저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LG전자는 오를 만큼 오르고, 이제 조정받고 있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 IT주 중에서는,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괜찮다. 이렇게 업종별로 순환되는 거. 이것을 업종별 순환매라 그러거든요. 주도주의 역할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닥터케이 방송 몇달 전에 들어보십시오. IT는 LG전자가 가장 좋습니다, 이세 종목 중에. 이렇게 계속 노래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달전 이상 전부터는 LG전자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바톤 이어받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괜찮은 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자, 업종별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업종 내 순환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업종 내 순환매는 이렇게 같은 섹터 안에서 주도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업종별은
이렇게 IT 관련주가 좀 올라갈 때 예전에 좀 강세를 보였던 석유화학 이런 종목들 조정받는 것, 그런 것을 업종별 순환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요새 석유화학 쪽 조금 별론 것 같은데, 그죠? SK이노베이션은 뭐 닥터K가 언급을 좀 했었는데 크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강하게 치고 가면 괜찮아 보이는 종목 여기 있죠. 이것도 올립니다. 오늘 석유화학 쪽좀 반등했네요. 자, 이렇게 하락폭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 좀 낙폭 가했던 종목들, 빠졌던 종목들 오늘 조금 살려주는, 그리고 그동안 좀 갔던 종목들 조금 눌려주는 그런 것이 업종별 순환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은 뭐 그만 하니깐요 크게 체크하진 않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새로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질문도 좀 주시고 하시는데, 자, 닥터K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 아주 소통하는 모습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그 부분만 뽑아서 따로 방송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깐요. 좀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건 저는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니깐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오히려 좋아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자, 기존에 계신 닥터K 자, 초창기 팬들이 열정이 사그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힘내서 공부도 좀 하시고 열정적으로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 저도 중간중간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열정이 좀 식곤 하는데 다시 힘내고 하고 다시 힘내고 하니깐요. 여러분들도 가열차게 공부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방송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자, 주위 분들에게 구독 또는 추천 SNS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